안녕하세요. 전원주택에서의 여유로운 생활 모습을 전해드리는 우리 집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집 포도나무를 정리해 주겠습니다. You are watching my house Korea now. 포도나무 덩굴이 옆에 있는 벚나무를 침범하여 칭칭 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손질을 해줘야 하겠어요. 우리 집에서는 포도나무를 포도 열매를 먹기 위해서 수확을 목적으로 키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열매와는 상관없이 잘라줄 거예요.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온 후 몇 년 동안 포도나무를 키워왔는데요. 포도나무는 정말 잘 자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도 열매는 농약을 치지 않으면 온갖 해충들이 달려들어서 먹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게다가 포도가 익을 즈음에는 온 동네의 벌들이 몰려와서 사람보다 먼저 포도의 속살을 파먹어 버리더군요. 그래서 더 이상은 수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정원수로만 키우고 있어요. 전원주택에 살다 보니 자연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도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주님이 전지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주네요. 포도나무도 벚나무도 시원해집니다. 더불어 여주의 마음도 시원해집니다. 이렇게 오늘은 포도나무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온 동네 꿀벌들이 맛있는 포도를 많이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꿀벌들이 우리가 먹을 포도를 조금은 남겨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